안녕하세요. 고고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줄 토니카와 도미넌트에 대해서 한번 비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악기는 가지고 있는 이 두 악기로 준비를 했고요. 똑같은 악기에 토니카를 세팅했을 때 그리고 도미넌트를 세팅했을 때 한번 소리를 내보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악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여기에 방금 이제 토니카를 방금 맡겼어요. 밝고 퀄리티도 좋은데요. 도미넌트 2선은 많이 안 쓰시잖아요. 근데 저도 잘 안 쓰는데 도미넌트 2선보다는 확실히 좀 2선이 좋지 않나. 이제 여기다가 도미넌트를 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도미넌트를 껴서 소리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짤막한 저의 그 지식을 하나 공부하자면 네, 해주세요. 이 토니카가 우리는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초보자 쓰는 줄 아니야 그러는데 러시아에서는 옛날에 프로 연주자들도 토니카를 많이 썼다고 하고 실제로 이 토니카를 만들 때 피라스트로사에서 도미넌트에 대항하는 그렇죠. 네, 도미넌트의 라이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두 회사가 다른 회사인 거죠. 네. 각 회사의 이제 가성비 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갈고 오겠습니다. 네, 줄을 갈고 뭐 이런 거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짠! 순식간에 제가 이거 그 뭐지? 도미넌트로 알아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되게 궁금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 도미넌트 2선은 안 쓰고 이 2선은 그 렌츠너라는 골드 브로커 그 2선을 썼어요. 뭐랄까 소리가 조금 더 이게 잘 정돈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고급스럽고 고급스러워요. 그 도미넌트 소리가 나네요, 좀. 그리고 파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좀 소리에 확실히 제 느낌에는 이 악기에는 도미넌트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도미넌트를 세팅해 봤어요. 이것도 역시 도미넌트 한번 지금 해보고 또 이제 곧바로 토니카를 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도미넌트의 특성들이 다 살아있는 것 네. 같고 음색도 좋고 네. 울림도 좋고 네. 요 악기는 또 토니카가 어떨지 되게 궁금하기도 네, 하네요. 궁금하네요. 네. 다른 줄 꼈을 땐 어떤지 한번 들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요? 네. 하나, 네. 둘, 아. 셋! 짠. 방금 제가 순식간에 또 토니카로 교체를 하고 왔습니다. 세트로 샀으면 이 선은 그냥 써도 무난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굳이 버리시지 않아도 된다. 네. 줄이라는 거는 사실 그 개취 뭔지 알아? 개취. 누가 이 줄이 좋다, 누가 이 줄이 좋다 이래도 사실 내 악기에 맞는 줄은 내가 좋은 줄이에요. 좀 줄의 세계는 참. 네. 네. 그렇다고 뭐 대량 구매하진 마시고요. 근데 뭐 줄을 맞는 줄 찾는다고 이렇게 되게 많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결국은 악기가 문제죠. 네. 결국 악기에 맞는 활, 아, 네. 활인 줄을 악기에 맞는 활도 줄을 문제지. 악기에 맞는 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궁합이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영상이 토니카와 도미넌트. 네, 구매하실 때 조금이나마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이런저런 또 예, 실험? 비교 네. 영상을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거 아니고 그냥 뭐 살 때마다 한 네. 번씩 찍기. 네네, 그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